안녕하세요. 이번 경기는 루이스 네리 대 나오야 이노에의 경기를 또 가져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영상은 약간 나오야의 약점을 알아보는 영상이었고 이번 영상은 나오야의 정말 대단한 점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나오야 이전에 루이스 네리는 일본에서 두 번이나 이긴 전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야마나카 신스케라는 선수인데 벤텀급에서 무패 기록으로 세계 챔피언 자리를 있었던 선수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루이스 네리를 싫어하는 이유가 두 번을 이겨서가 아니라 첫 번째 때 일단 개체량에 실패하고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약물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 영웅이자 세계 챔피언인 야마나카 신스케 선수가 복수를 하겠다고 1년 뒤에 2차전을 도쿄에서 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2차전은 더 처참하게 2라운드 KO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루이스 네리가 그렇게 곱게만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일본 내에서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킨 경기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노에가 어떻게 루이스 네리를 이겼는지 자, 함께 보시게요. 잠깐 야마나카 신스케 선수하고 루이스 네리 2차전을 보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山中には神の左が、山中神介破れました。山中信介のファイナルチャレンジ。 웨이트 오버 노 네리 용. You men receive my instructions in the dressing room. Protect yourselves at all times. Touch gloves now, men. You're boxing at the bell. God bless you both. Touch gloves. 경기 시작하자마자 재밌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바로 나오야가 이렇게 훅을 던지는 장면입니다. 이게 왜 재밌냐면 바로 루이스 네리의 시그니처 무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훅들을 따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응수를 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자, 나오야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한 장면 한 장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야의 앞선 어퍼는 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네리가 충격을 받지 않았던 이유가 이렇게 네리 시선을 보시면 어퍼가 날아오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야의 시선을 보면 네리의 뒷손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뒷손을 넣을 생각만 했는지 커버도 내려가는 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주먹을 맞으면 충격은 배가 됩니다. 복싱에서 사람 팔이 두 개인 이상 언제든지 다운도 나오고 다운도 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서 월드클래스 복서가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이노우에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오야가 허둥지둥 되지 않고 네리의 어떤 손이 나올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리의 오른손이 나오기에는 공간이 없죠. 그래서 뒷손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더킹을
오른쪽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야가 회복할 시간을 이렇게 심판을 방어벽으로 두고 시간을 끊을 모습도 참 영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오야가 또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한 것이 내리처럼 이렇게 훅을 길게 치면 한쪽 손 연타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왼손은 왼손, 오른손은 오른손 두 번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몸을 약간씩 돌려가면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붙으려면 확실히 붙고 떨어지려면 확실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서 어설픈 타이밍에 어설픈 거리에 있으면 맞았을 때 충격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 장면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뒷손 날아올 때 뒤로 확 빠지고 또 이렇게 붙어서 애초에 날아올 거리를 주지 않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피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는 나오야도 회복을 했는지 카운터를 넣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 직전 경기이자 제가 어제 올려드린 이노우에와 타팔레스전에서 이노우에가 원하고 투를 이렇게 바디에 많이 집어넣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리가 이런 것을 알고 잘 준비한 탓에 이노우에의 이런 공격이 잘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리의 대응에 이노우에는 뒷손 스트레이트 단발로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리 입장에서는 앞손 나오고 뒷손이 나오는데 그 타이밍을 잡아서 뭐 방어를 하는데 뒷손 스트레이트부터 나오니까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Beautiful straight right. In a way, giving himself some space to work. 영상 초반에 내리의 시그니처 무브로 양손 큰 훅을 소개를 해드렸죠. 거기에 대한 이노우에의 대응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내리가 이렇게 안 통한다는 것을 알면은 좀 다른 작전으로 변경을 했어야 됐는데 고집부린 결과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That's a southpaw's cryptic. Make it a bit of a brawl and get inside, but in a way, is a boxer puncher. 자, 2라운드 장면인데요. 1라운드에 이노우에가 다운당하고 2라운드에 내리가 승기를 잡았다 착각을 해서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훅은 이노우에가 타이밍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체크 훅에 다운당하고 맙니다. 이건 두 번째 다운 모습입니다. 참 또 훅 날리는데 이노우에가 전혀 맞지를 않죠? 여기서 이노우에의 또 센스가 보이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앞손 훅을 쳐주고 또 앞손을 살짝 내려서 가드를 내리게 한 뒤에 또 앞손 훅으로 앞면을 정탈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내리가 두 번째 다운을 당했습니다. 경기 마지막 장면입니다. 참 힘이 다 떨어진 루이스 내리가 마지막으로 크게 훅을 던져보지만 이노우에는 이쯤 되니 이제 타이밍과 이런 거리가 완벽하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뭐 미동도 하지 않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링사이드에 몰려가지고 KO를 당했습니다. 자,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난생 처음 다운당한 이노우에가 너무나도 잘 대처를 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유연성이 뛰어난 선수이고 파워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증명시켜주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 이후 패더급으로 올라가도 참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뵙겠습니다.